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글 영어가 왜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른 나라 언어를 살펴봄으로써 그 가능성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언어는 베트남어와 터키어입니다. 우선 베트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같은 한자 문화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한자를 썼었고요. 그 내용도 똑같다라는 거죠.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요. 다른 문자를 사용했던 건 아니었고 오로지 한자 전용으로만 생활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의 어떤 식민지였던 것처럼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식민지가 되다 보니까 그 선교사들이 베트남에 와서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너무 한자가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이제 선교사가 한자 위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어의 한어병과 같이 알파벳을 다룬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영어 읽기 어려워가지고 그 밑에 한글로 이렇게 발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어 어려워하던 아이들이 선생님 몰래 해석 방법 그런 것처럼 선교사가 이거 베트남어를 배워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한자를 배워야 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게 한자를 영어로 달았다는 거죠. 음을 다른 거죠 결국은요. 그렇게 해서 그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좀 편하죠. 그래서 식민지가 된 베트남을 향해서 이제 뭐냐 프랑스 사람들이 아 이거 많이 써라 너희들 편한데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이제 그 베트남 사람들은 거부를 하죠 처음에. 지금 우리가 영어 밑에 한글로 발음 쓰라 그러면 다 거부하잖아요. 말도 안 된다. 그런 거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베트남 사람들이 선교사들의 이런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그 프랑스에서 그 이거 어떤 문물들을 받아들여서 전파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뭐 한자를 알아서 그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프랑스에서 한자를 못 쓰겠다는 겁니다. 이게 참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중국어를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한자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로마자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자를 쓰지 못하고 오로지 그 위에 것만 쓰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은 자 요게 현지 베트남에서 현지에 사시는 분이 광고지를 올리신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한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로마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알파벳으로만 언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왜냐면 이 내용은 그러니까 그 의미는 우리가 쓰는 한자하고 거의 똑같다는 거죠. 의미와 소리는 똑같은데 그 표기하는 방법은 한자가 아니라 로마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즉 문자는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표기하는 방법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터키어. 터키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터키어가 아람 문자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상한 꼬부란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특히나 우리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쓰는데 아람 문자는 오른쪽에서 좌측으로 쓰죠. 이렇게 거꾸로. 그러다 보니까 문자를 읽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치 한자처럼. 그래서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문맹률이. 근데 현대에 들어오면서 어느 쉽게 해서 왕이죠. 대통령이 나서서 개혁을 한 겁니다. 문자 개혁을 했어요. 문자 개혁을 해서 아람 문자를 쓰다가 로마자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똑같이 있는 거예요. 소리는 똑같이 있는데 그 표기하는 방법을 아람 문자 꼬부란 글자에서 로마자로 바꾸도록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문맹률이 급
급격히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우기 쉬우니까 아람 문자는 예, 똑같은 내용을 배운 건데 결국 내용은 똑같은데 그 배우는 방법이 아람 문자로 배울 때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문자로 배우기가 읽기가 어려운 거죠. 한자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한자 만약 우리가 지금 한글이 없고 한자로만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책을 읽는 게 그리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터키는 아람 문자를 쓰다가 로마자로 그 문자 그 나라의 문자를 바꾼 후에 급격하게 사람들의 지식이 높아지고 문맹률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처럼 뭐냐면 예, 소리는 똑같았지만 예, 표기하는 문자가 달라졌다는 거고요. 결국은 예, 소리하고 문자는 딱 그렇게 철석같이 붙어있는 게 아니라 예,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나눠져 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 영어도 가능한 이유가 이겁니다. 예, 영어라는 건 똑같지만 그 표기하는 방법을 예, 영어의 알파벳을 이용해서 표기할 수도 있지만 한글로도 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라는 손이 똑같이 있지만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한국어 그 한글로는 그 영어의 발음을 다 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 그 베트남어도 마찬가지고 터키어도 마찬가지예요. 예, 소리는 똑같이 있고 그러면 한자 전용으로 쓰던 그 베트남어가 한자 대신에 로마자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그 한자로는 베트남어를 다 표기할 수 있었고 그리고도 나중에 로마자로 바뀌었는데 로마자도 베트남어의 소리를 다 표기할 수 있었고 그래서 서로 두 개는 문제가 없었던 걸까요? 그래서 서로 호환이 가능한 건가요? 마찬가지로 또 다른 예로 터키어 같은 경우도 아랍어로도 터키어의 발음을 다 표기할 수 있고 로마자로 바뀐 다음에도 터키어의 발음어를 다 표기할 수 그래서 결국은 아랍어의 소리나 로마자의 소리나 똑같다는 건가요? 그래야지 다 호환이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어로는 한글로는 영어의 그 발음을 다 표기할 수 없어 안 된다는 거는 호환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호환이 된 거잖아, 두 개는요. 베트남어하고 터키어는 호환이 된 경우입니다. 지금 바꿨으니까요. 그렇다면, 거꾸로 이렇게 보는 거죠. 한자하고, 그 로마자는 소리가 서로 호환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아랍 문자하고 로마자는 서로 소리가 호환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자는 소리가 없습니다. 제 말을 믿지 못하시겠으면,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문자에는 액센트나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를 써놓고 그거를 다양한 소리로 읽을 수 있는 거죠. 만약 소리에 문자가 있다면 딱 고정되어 있는 거죠.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는 딱 요것만 딱 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문자는 문자일 뿐입니다. 문자는 쉽게 말씀드려서 단순화된 그림, 단순화된 기호에 불과합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우리는 그 기호를 보고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던 정보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문자에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영어의 소리를 다 표현할 수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왜 문자로는 원래 소리를 표현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 때문에요. 요게 잘 안 되지만 위에 예를 든 베트남어하고 터키어의 경우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한자에서 로마자로 바꿨다. 그래도 언어 생활에는 문제가 없다. 터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랍 문자를 쓰다가 로마자로 바꿨지만 언어 생활은 오히려 더 나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 어떤 고유한 소리를 표기하는 문자는 이것도 될 수도 있고, 저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터키어 같은 경우도 만약에 국민들이 로마자로 배운데도 어려워한다. 그러면 한글로 표기하면 됩니다. 한글로. 그리고 베트남어도 마찬가지. 로마자로 표기했더니 그래도 사람들이 어렵더라. 예, 그럼 우리는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면 됩니다. 예, 문자는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여기 이제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것은 뭐냐면 일본어 같은 경우래요. 일본어. 일본어는 표기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히라가나, 예, 가타카나. 예, 그래서 예, 어느 순간에는 그 가타카나로 표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자도 있죠. 예, 한자도 있고, 그러니까 세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심한 경우는 뭐 영어로도 표기하니까 네 가지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일본어의 경우에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자를 잘 못 쓰잖아요. 일본어 쓸 때. 그러면 그거를 한자로 쓰는 게 아니라 가타카나나 아니면 히라가나로 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고 읽을 수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표현하고 싶은 소리를 예, 꼭 어떤 문자로 지정해서 그 문자로만 꼭 써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를 배울 때도 꼭 영어는 로마자로만 써야 된다는 건 고정관념입니다. 오히려 한글로 쓰면 배우기 쉽다면 우리 한국 사람이겠네요. 오히려 한글로 배우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정관념만 깨면 한글 영어는 진짜 영어를 배우는 특히나 한국 사람에게는 최고의 예,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못하는 듣고 말하는 영어, 예, 학습 영어가 아니고요. 학습 영어를 위해서는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국내에서만 쓰는 영어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진짜 원어민처럼 하는 영어, 그래서 영화를 볼 수 있다든가 라디오를 들을 수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원어민과 얘기할 수 있다든가 그런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한글 영어는 최고입니다. 왜 그러냐면 듣고 말하는 영어를 하려면요 문자를 몰라야 됩니다. 문자의 노예가 되면 절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글로 하게 되면 우리는 영어 문자를 이용하지 않고 영어의 소리로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한글로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100% 이해해달라고는 어렵지만 예, 가능성이 있구나. 이걸 좀 제 말을 통해서 예, 조금 느끼시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보시면 분명히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린 게 왜 그런지를 좀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조금은 밝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예, 베트남과 터키어의 사례를 보면서 한글 영어가 왜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